네. 내가 가입한 보험 확인하고 싶을 때, 내가 부족한 보험 보완하고 싶을 때, 내가 과도하게 보험료 냈다 이거 줄이고 싶을 때 1800-7017 인슈업 통해서 무료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1800-7017이고요. 저희 이제 상윤혁 회사의 특강이 이제 끝났죠. 오프라인 현장 강의 끝났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될 텐데. 네. 이제 하루 종일 지켰잖아요. 3프로들이 다. 야, 끝나왔는데 진짜 고마워도 하더만. 내가 끝나고 뭐라 그러나 약간 사경회에서 약간 좀 눈시울이. 네. 좀 그리고 거기 이제 또 막판까지 제가 끝까지 남아야 했었는데 한 1시간요. 여러분들이 사경회에서 주변에 모여서 감사하고 또 질문하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참 보람이 있었다. 연말 연초에. 네. 그리고 또 예, 온라인으로 그 어우 강의가 이제 끝나서 그런지 더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려고 그러시는지 금요일 토요일 아니죠 토요일 일요일 날 그 온라인 그 신청하는 분이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네, 저희 페이지 투 앱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도 저희 커뮤니티에 보면 공지가 있고요. 네.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사경인 회계사의 특강 네. 이 특강만큼은 한 번은 좀 네. 들어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권해드립니다.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도 증시의 각을 재봐야죠. 증시 각도기 저희와 늘 함께해 주시는 신한금융그룹의 곽상준 부지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문방구 여의도 증시각도의 곽상준입니다. 네, 여의도 스테이셔너리 곽상준 부지점장도 저 사유인 회계사 저 우리 겨울특강 그거 좀 공부해 볼래요? 안 했죠? 아, 네. 아, 이분은 또 재무제표 이미 한번 뛰셨어요. 안 돼요? 나도 옛날에 그런 거 했는데 다시 들으니까 또 달라지니까 너무 많더라. 아, 자 우리 곽 부점장님, 부지점장님. 네. 일단 미국이 조금 올랐죠? 예, 또 올랐습니다. S&P는 0.39% 오르면서 네. 사상 최고가 갱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정말 얘네들은? 아, 뭐 돈이 많습니다. 아, 돈이 네, 많이 돈이 많아서 네. 그 일단 뭐 차트 한번 까고 시작을 할까요? 누구까? 차트를 하나 까고 시작할까요? 네. 아, 저 또 우리 네. 부지점장님 뭐 계좌 까신다는 얘긴 줄 알고. 아, 차트. 네, 미국 차트입니까? 네, 아니요, 저기 그 연준에 네. 지난번에 잠시 줄어서 어떻게 다시 늘었나 보지? 다시 늘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걸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는 한 주 빠진 거 유의미하지 않다. 그때 봐야 된다고 하셨죠? 네. 한번 보여주세요 차트. 그래서 일단 먼저 1년짜리 차트부터 보시면 접혔다가 다시 올라오는 고기 쳐들죠. 그러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돌파했습니다. 네. 지난 9월달 이후로 그래서 네. 4조 1,750억 달러. 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조 17조 달러가 다시 되면서 4.17조? 예, 4.17조가 네. 되면서 다시 올랐는데요. 네. 요거를 이제 조금 길게 보셔야 좀 감이 좀 잡힐 것 같아서 5년짜리 차트도 한번 가져왔는데요. 네. 5년짜리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5년짜리. 상황이 어떠느냐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횡보 이후에 계속 뺐고 저 빼는 과정에서 글로벌 증시 굉장히 어렵고 또 이머징 마켓 신흥국 시장 굉장히 어려웠죠. 미국 시장도 네. 상당한 조정을 겪는 네, 그렇죠. 듯 보였죠. 네, 뒷판에 2018년 12월 달에 아주 뭉개졌었죠. 한꺼번에 다 반영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20% 하락이라는 초유의 하락을 진짜 기록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놀랜 FOMC가 마음을 진정하고 다스리면서 금리를 내렸고 이제 금리 인하만으로 끝내지 않고 9월부터는 저렇게 대차대조표를 늘렸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연속적으로 미국 증시가 랠리를 가는 것이고 저 따뜻함이 신흥국에도 분명히 넘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엄청 급격하게 올렸네 이렇게 보니까. 그렇죠. 네, 급했어요. 급했고 네, 빨리 아주 빨리 올렸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느 상황인지에 대해서 10년 차트를 한번 10년 차트 네, 갑니다. 10년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자, 저 왼쪽 밑에 저게 얼마냐? 원래 저 밑에 더 있어요. 훨씬 저거 지금 왼쪽이 2조거든요. 맨 왼쪽에 아, 당연하죠. 저게 뭐 거의 한 3천억 수준부터 시작했어요. 아니 2조 거예요. 2조 아니 저 2조인데 아니, 저 2008년 9년 네, 2조인데 네. 더 가면 저 밑에 훨씬 더 땅바닥에 있어요. 그렇지. 훨씬 더 땅바닥에. 8천억에서 시작했습니다. 8천억인가? 저거 이미 두 배 반 오른 상태예요. 저게.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몇 년도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저거는 10년 차트니까 2010년부터. 네. 2008년부터 한번 보시면은 네. 정말 많이 올라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미국 시장이 왜 이렇게 좋니 하면 그 곰곰이 아침에 또 오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인플레이션이 될 만한 거리가 너무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 뭐 스마트폰에 의한 소비혁명으로 인해서 네. 일종의 디플레, 그 소비 디플레가 나타났다라는 말도 했지만 네. 유가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천만 배럴씩 뽑아내니까 유가가 옛날처럼 100달러씩 안 가는 경기가 호조가 된다고 해도 지금 이제 ISM 제조업 지수를 지난 11월 달이 거의 저점 아니겠느냐는 전문가의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또 오늘 미국 시장 지난 주말에 올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 GDP가 6.0%로 그냥 생각했던 것처럼 뭐 바닥권 나왔으나 산업 쪽을 보면 6.9% 나온 거예요. 산업 분야만 따로 떼서 보면 많이 괜찮네. 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6.1%죠. 6.1% 중국. 아, 예, 예. 6.1.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상황들을 보면 앞서 이 통화량과 비교를 해서 보시면 통화량의 수준은 분명히 인플레이션을 가리켰지만 네. 실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뭐 원가 하락, 그러니까 원가의 하락인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는 실전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안 나왔어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요. 기업 입장에서 원가는 떨어졌는데 제품 가격을 그렇게 많이 안 떨어져도 된다. 네. 원가가 떨어졌다는 건 뭐냐면 사실은 그 생산성 향상에서 정말 그 핵심은 뭐냐면 가격을 떨어뜨린 거거든요. 그래서 마진을 얼마나 더 확보하느냐. 네. 이 초과 이윤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기업의 핵심적인 본질적 활동의 중심이에요. 그게 엑기스인데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기업들의 실적은 나빠질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산업이 활성화돼야 진짜 이제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석유라든가 무슨 석탄이라든가 이런 원자재 가격 하락에 대한 확 그 큰 그걸 보겠습니다만 네. 어찌되었건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시간이 지날수록 망할 기업은 이미 다 망했고 살아남은 기업들은 괜찮은 상황이고 통화량이 늘어났으니까 이것 들에 집중적으로 반영이 된 거죠. 게다가 미국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워낙에 많지 않습니까? 네. 그죠? 거의 다 걸고 있잖아요. 네. 401k나 이런 등등등 해서. 그래서 우리도 한국도 좀 퇴직연금을 주식에 조금 더 박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일종의 자산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반영이 된 것이다라고 본 거죠. 자, 그럼 미국 시장이 1달러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1달러 네, 되면 미국 시장이 1달러 되면 자, 우리가 스테이크 먹고 나면 뭐를 먹어야 되죠? 스테이크 먹고 나면 아이스크림? 네, 아이스크림이나 커피를 마셔야 되지 티라미수.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 세 명이 다 이렇게 취향이 나오는군요, 여기서. 네. 이렇게 그 쉽게 얘기하면 그 곡식이 풍성하게 자랐어요. 볍씨가 너무 많아졌어. 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볍씨를 가지고 떡도 해 먹어야죠. 떡도 해 먹고 그냥 다른 땅에도 한번 좀 뿌려 볼 수 있지 않 척박한 황무지에도 좀 뿌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벽지가 많으니까. 걷어들이든 말든 먹고 남은 게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냐? 미국 시장이 저렇게 충분히 올라가고 나면 그다음 국면은 신흥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워 버리니까 신흥국 이제 박살 났어. 끝났어. 이런 전망 때문에 못 온 거죠, 돈이. 네네. 근데 이제 지금 1단계가 하고 나서 1단계 조치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11월 말 12월 초쯤부터 아주 신흥국 시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볍씨를 뿌릴 수 있는 심리적 조건을 만들어 줬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 실제로 지금 중국 쪽으로 외국 자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달러가 상당히 강세였어요. 그러면서 기축통화 대비 다 강세, 엔화 대비 강세, 유로화 대비 강세, 원화 대비도 강세였는데 위안화는 더 강해요. 네, 위안화가 더 강해요. 네. 이게 도대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네. 말씀드린 오시기 전에 네. 올해는 인민비의 시대가 될 것이다라는 리포트들이 많이 나온다니까. 네, 그러니까 외국 자금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그때 말씀드렸지만 2차 합의나 또는 뭐냐 완전한 합의는 결국 미국 투자자들이 뭐를 원할까? 자기네가 잘하는 시장을 열어주길 원하겠죠. 금융시장을 열어주는 것이 결국은 종착지가 아닐까 하는 미중무역 합의에 그러면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렇게 된다면부터는 조심하셔야 되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중국 시장에 달러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쭉 들어가면 중국 자산의 버블이 나올 것이라는 거죠. 네. 그 이유가 진짜 위험하다는 거죠. 그 이후가. 근데 버블이 안 왔기 때문에 아직 그 단계까지 위험을 얘기하기는 아니다 아직까지. 버블은 우리가 좀 즐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작년도에 올 것 같았던 게 미중무역 전쟁으로 깨졌던 게 이제서야 오는 그런 과정. 근데 그거 난 우리 과부장 네.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왜냐하면 중국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몰린다는 거는 달러를 갖고 들어가서
위안화로 바꿔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위안화 강세 수요인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뭐 이게 버블이 돼서 터지고 이게 지금 걱정이 아니라 일단은 경기를 살려야 돼요. 그 미국 대통령 선거 전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2020년은 총력을 다해서 경기를 살리고 경기를 살린다는 의미는 그 경기를 구성하고 있는 기업의 주가도 좋아져야 된다는 당위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진짜 강제적으로 완전히 개방하라고 그때 싸져 있으면 중국이 손해잖아. 안 그럼 지금은 규제가 있으니까 올려놓는 게 중요하지.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가가 오르면 네. 경기에 되게 좋은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죠. 곽 부장이 항상 그러잖아. 아파트 가격 20억에 30억 되는 건 경기에 별로 중요치 않다는 돈 안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가가 200불짜리 300불 되면 돈 쓴다는 거 아니에요. 네. 특히 중국 사람들은 특별히 더. 네, 그렇겠죠. 한국 사람들도 뭐 네, 된다면. 그래서 하여튼 뭐 저희가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다행한 일입니다. 중국 주식으로 살까요? 아니 금요일 날 그 인사를 참 많이 받았어요. 아 맞아요. 네. 금요일 오셨지 참. 네 금요일 날 이렇게 좋았다고. 네네. 계좌들이 다 좋아. 아 계좌 상태가 다 좋아. 작년 어려운 장이었거든요. 네네네. 진짜 굉장히 어려운 장이었는데 다 계좌 상태가 좋다고 해서 네네. 상당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물론 어떤 나갈 때 어떤 여성 청취자분한테 안녕하세요. 막 신기하더라고요. 방송에서 보는 사람 보더라고 되게 신기해.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은 안 되고요. 신기해요. 이러더라고. 아, 주식 투자 다 하시는 건 아니니까. 주식 투자 하는 분들은 네. 네, 도움이 많이 됐을 거예요. 네, 네, 여기 뭐 채팅창에도 지금. 감사하다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진짜. 어쨌든 퀄컴이 주가가 신고가를 52주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차트를 보시면 의미가 있다. 그래서 퀄컴 예 10몇 년짜리 13년짜리 그렇죠? 차트를 갖고 왔어요. 98년 네. 이후로 98년 이후에 보시면 99년 닷컴 버블이 얼마나 경이로운 버블이었는지. 야 저렇게 수직으로 올라갔어요. 네, 수직으로 올라가세요. 저때 장난 아니었어요. 우와. 닷컴만 붙이면 다 주가가 폭등을 했었던 장세였거든요. 예, 네. 저때 뭐 저게 2000년? 네, 99년. 99년. 네, 99년. 2000년부터 꺼졌고 네. 99년 저렇게 돼서 지금 뭐 코스닥 지수는 2000포인트였잖아요. 저때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2000포인트를 찍었었는데 네. 그때 미국도 먼저 그랬거든요. 근데 저 퀄컴 주식의 저 고점을 지금 돌파하면서도 신고가를 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겠고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없으니까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지난주 그 우리 신강학계에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고태봉 이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애플이 그동안 PCN에 인텔칩을 썼어요. 네. 과연 계속 인텔칩을 쓸 것이냐 고민을 한번 시작해야 되는 단계에 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패드는 그냥 그 뭐야 걔네 i13 네. 칩 쓰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이것까지 통합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맥북에도? 않을까? 네. 결국에는. 네. 점점 확장되고 있거든요. 네. 자기 애플 자체 칩을? 네. 자체 칩. 네. A13 칩까지 나왔잖아요. 자체 칩 어디서 만든다고 그랬죠? 자기네가 만든데 TSMC에다 7나노 공정으로 만들었죠. TSMC. 네네. 그래서 그 여하튼 뭐 그런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쪽도 굉장히 그 재미난 비메모리 쪽에서 근데 지금 무슨 말이냐면 모바일에서 자라던 놈이 이제 거꾸로 시장을 먹어가고 있어요. 그 모바일 대표 주자가 퀄컴이었고 네. 통신에서 가장 앞선 데가 퀄컴이었기 때문에 향후에 얘네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인텔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되게 네. 중요한데 지금처럼 14나노, 12나노, 10나노는 이래서는 안 되지 못하지. 네. 그러니까 AMD가 7나노 하면서 주가 빵빵 뛰지 않습니까? 오늘 또 뛰었어요. 그러니까 인텔은 지금 살아남으려면 결국은 그냥 보면 삼성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논리적으로는. 전통적인 칩 강자인 인텔. 이미 공정 싸움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에이. 여기서 다시 공정을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당장 제가 보기엔 1, 2년 더 이렇게 늘어지다가는 굉장히 위기에 오겠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네. 모바일로 확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바일 하던 애들이 먹힐 수도 있는 거죠. PC칩까지도 갈 수도 그렇죠. 있다. 그렇죠. 워낙 효율이 좋아지고 하는 네. 거예요. 그런데 그 CES 갔다 온 분들 얘기가 딱 주가에도 저 맞네. 그 딱 두 가지 얘기를 했잖아. AMD하고
퀄컴이 가장 혁신적인 발표를 했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였다. 그런데 AMD 주가 오는 건 우리 다 알고 있는데 퀄컴은 우리가 한동안 안 봤거든요. 그런데 야 주가 보니까 그 사세가 그렇게 반영을 하나 봐요. 회사의 분위기가 그죠. 네네. 퀄컴. 네. 하여튼 그래서 그러면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이거가 네. 연관되어서 전년도 이거는 딜레이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전년도 1번에 장비와 소재, 반도체 관련 장비와 소재 업체들의 그 설비 투자가 8,300억인 우리나라 일본? 네, 우리나라 네. 8조 한 5조 6조 이 정도가 설비 투자 금액으로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몇 년에 걸쳐서 8조 벌라고 설비 투자할까요? 몇 년에 걸쳐서?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네. 다시 8조를 투자할 정도면 어떤 정도의 시장이 열릴까 한번 고민해봐야죠. 아, 그죠? 완제품 입장에서는 아, 그렇죠. 30조 50조 이상은 네 그렇죠. 그 정도 1번에도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정말 투자 안 해요. 정말 투자 안 하는데 이런 정도 투자했다는 건 뭔가를 받은 거예요. MOU를 받았든지 뭔가 도장을 받은 거예요. 도장을 받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 반도체 그쪽은 주로 비매물을 받았겠죠. 인텔, 퀄컴, AMD 이런 데서 받았겠죠. 그리고 TSMC한테 받았겠죠. 우리나라한테도 받긴 하겠지만 그렇다는 걸 보면 이쪽 시장이 올해 굉장히 뜨겁다. 이미 뜨겁지. 이미 주가는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지금 끝이냐 마냐 한번 고민해봐야 했는데 끝은 아닐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저 박 부장의 네. 얘기는 좀 더 좀 더 직접 화법을 쓰자고요. 네. 올해는 반도체 장비. 좋다는 얘기. 장비 소재, 장비 소재들이 네. 올해 작년도에 설비 증설을 했으면 이제 올해 네. 매출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럼 1번 애들만 터지겠냐는 거죠. 한국도 이미 주가는 올랐어요. 주가는 올랐지만은 한국도 올해는 상당히 많이 터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시장이 거의 끝났는데 미국 시장 한 마디도 못했는데. 미국 시장 어차피 와. 뭐 중요한 것만 어차피 있으면 네. 오늘 밤은 마틴 루터킹 데이라서 휴장이기 때문에. 네. 네. 뭐. 그래서. 네. 아, 미국의 12월 주택차 공급 건수가 14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경기가 상당히 지금 좋다. 다시 부동산이 좀 뜨더라고. 다시 네. 돈이 많거든요, 확실히. 네. 그래서 확실히 미국 증시 뭐 그냥 좋은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이 신흥국 시장의 전이가 잘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네. 그 ISM 제조업 지수도 상당히 저조했는데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PMI 조차도 그렇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 한번 쭉 보여주시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말로는 다 하기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신고가를 쭉 찍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종목들도 아까 말씀했던 그 주요 기업들은 많이 올랐습니다. 알파벳이 2% 올랐고 퀄컴은 4.4% 우와. AMD도 2.3% 오르고 애플도 1.1% 올라가면서 계속 고가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퀄컴 4.4%. 네. 아시아 쪽의 반영은 아직 제대로 다 안 됐다고 볼 수 있어요. AMD 플러스 2.33. 그러니까 고태봉 네. 대형반들이 갔다 온 CS 저 맞네. 워낙 싸게 잘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인텔이 너무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MD 잘한 것도 잘한 거지만 인텔이 너무 못해.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우리나라 시장에서 큰 건 오히려 인텔이 계속 못해서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이제 공정을 그러니까 공장을 엔비디아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 싶다. 엔비디아 나오지도 않았다는데 CS에 엔비디아의 빈자리를 네. 퀄컴이 채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얘기했거든. 네. 네. 고태봉 정원석 씨가 네. 아, 그런 게 어떻게 그 저기 폴더블 폴더블 있잖아요. 그 아, 잠깐 있어봐. 내가 저 지난주 목요일 날 폴더블 쓰는 네. 선배님 만났다 그랬잖아. 네. 그래서 내가 그 굉장히 그 연구를 했거든. 내가 요 다음에 폴더블 내가 개비할 건데. 네. 폴더블이 다시 폴더블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꿈틀꿈틀하더라고. 네, 하고 있어요. 네. 우리 곽 부장은 폴더블의 핵심 그 부품들 있잖아. 네. 그거 어떻게 봐요? 폴더블에 대해서는 할 말이 또 많으니까 내일 하죠. 아니 그 어떻게 보는지 말이 어떻게 보는지. 좋다 나쁘다. 할 말이 많은데 이 폴더블은 단순히 폴더블만이 아니에요. 네. 단순히 디스플레이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네. 이거는 이제 가제서울님이 이거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정말 동감이 되는데 네. 카메라의 혁신일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공간이 넓어지거든요. 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뒷공간이 넓어지는 거예요. 아, 뭐 가능성이 좀 많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잔망경으로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제 천만 1억 화소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쉽게 달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앞으로 거기에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디바이스 전반의 변형이 될 수도 있고 네. 지금 어쨌든 근데 쓰고 있는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 핵심은 이거예요. 주식 입장에서 핵심 뭐냐면 걔네가 라인을 4개 깔아 삼성에서 국내 2개 중국 2개 그럼 대략 라인당 한 100만 대 이상이에요. 그러면 400만 대인데 자 이걸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데가 삼성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쪽 라인에서 그러면은 만약에 올해 정말 시장이 터져갖고 400만 대 풀로 풀캐파 한 500만 대 600만 대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만약에 될 경우 내년도 그도 내년으로 21년 어떻게 될 건가를 우리 상상을 해봐야 돼 지금부터. 삼성만 앞으로 계속 할 거고 아무 데나 안 한다? 당연히 하겠죠. 네. LG가 OLED 혼자 하는 것처럼 계속 외롭게 한다? 아닐 것 같죠. 아, 그럼 그 다음 단계에 그럼 21년도에 몇 대가 돼야 될 정상인지를 생각해보고 관련 주식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그냥 피처폰의 차이처럼 네. 폴더블폰과 그냥 네.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곽상진 부지점장님이었습니다.